네, 안녕하세요. 2021년 세계주거의 날 기념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철옥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보호센터 팀장 김동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안내드린 대로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력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참여는 없이 시흥시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메일로 공유드렸습니다만 당일 접속하신 분들은 유튜브 상세 페이지를 통해 자료집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서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동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진행된 시흥시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추가적인 아동주거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황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활동 경과 보고, 아동주거비 지원 정책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토론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임병택 시장님과 박춘호 의장님의 환영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먼저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철옥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와 정황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문정복 조정식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효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지난 2013년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연간 2,500여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방이 없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하는 단칸방 거주 아동 가구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이 아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연구조사와 주제 발표 준비를 해주신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흥에 나아가 대한민국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귀한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도출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철옥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김승현 소장님 그리고 정황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홍원영 위원장님과 내빈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거비 지원인데 이러한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이
우리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별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아동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아동 포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동사업의 진단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자분들께서는 주거비 지원 외에 우리 어린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에서도 관내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는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해온 지자체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시절부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임지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 주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동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아동 주거 보장 확대를 위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다운 집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주거권 확보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 관계자 여러분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주거권입니다. 미래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의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아동 10명 중 1명은 주거 문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걱정하며 기본적인 생활 여건조차 확보되지 않는 비좁은 쪽방, 화재 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주거권은 어른들의 주거권 문제에 치여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겠습니다. 따뜻한 아동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 2017년부터 시흥시 아동주거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협력체죠. 예, 시흥시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센터 김승현 소장님께서 사업의 경과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센터 김승현입니다.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는 정왕지역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흥시 주택과 시흥주거복지센터,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센터를 중심으로 19개 기관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정왕지역은 아동주거빈곤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불법 쪼개기 주택이 다수이고요.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여 전세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고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불법 쪼개기로 인한 면적은 상당히 좁고요. 때문에 부엌이나 수납 공간이 미흡하고 아동을 위한 공간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집안에 바퀴벌레 등의 해충이 많아 위생이 상당히 불량하고요. 환기가 잘 안 되고 습하고 곰팡이가 심한 아동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아동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습 모임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처음으로 정황지역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지역사회 내 아동 주거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때 참석해 주신 그 당시에 경기도 의원이시고요. 현재 시흥시장이신 임병태 시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아동 주거빈곤 개념을 명시하였고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모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아동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네트워크 기관들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항지역 아동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는데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초점으로 하는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삭감 위기에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 예산을 살리고 또 전국 최초로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2019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 주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한국도시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기관들이 함께 연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기관들이 심층 면접을, 아동 가구의 심층 면접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2019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 보고회에 대한 결과와 지역에 있는 가정을 방문한 현장 취재를 담은 기사가 중앙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국토부에도 전달되고 전국의 이슈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발표까지 이끌어냈고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선포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정황지역 안에서는 아동들이 주거 상향을 이유로, 주거 지원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학 가지 않도록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다자녀 가구들이 나의 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원룸을 투룸 이상으로 개조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시도되었습니다. 공공 리모델링 사업의 첫 입주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 기관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활동 과제 수립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흥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서 사업의 안정성을 기여하고 전국 확산을 모색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흥형 아동주거급여는 정황지역만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황에 있는 네트워크 기관 외에 시흥 지역의 타 복지기관과도 협업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성과, 활동 성과를 정리해보면 지역의 아동주거 문제를 사회문제로 발전시키고 민과 간의 협력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변화시켰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또 전국 최초 그리고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아동에 초점을 맞춘 최초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오늘 토론회에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전 신청을 해주신
기관도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동주거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권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고요.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고 특히 영양, 옷, 주거와 관련돼서 필요한 경우에 물질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동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네트워크 활동들이 그런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토론에 경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과 보고를 직접 들어보니 5년 동안 네트워크 기관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아동 주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제 발표는 시흥시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도시연구소 최영량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연구소의 방금 소개받은 최은영입니다. 저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릴 순서는 들어가며, 그 다음에 시흥에서 시작된 아동주거권 보장, 그 다음에 그 주거 실태, 그 다음에 주거비 지원의 효과와 개선 소요, 정책 개선 방안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런 유튜브라는 상황이 나에 굉장히 좀 어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지금 그 목차를 보고 읽었잖아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처음 맞게 되는 건 아닌데 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게 근데 언제나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잘 프로처럼 못하고 아마추어처럼 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이 유튜브. 그 일단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가구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이 자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동 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매년 수백 가구, 400에서 500 가구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동 가구가 시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아동 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제 시흥에서 있는데 이런 지원 자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시흥형 주거비 지원이 처음 시작되고 그 뒤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유지되도록 하는 사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저도 항상 보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래서 시흥시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마다 올해는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저보다 한 100배 정도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거비 지원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러면 이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가족을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흥형 주거비를 계속 지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시흥에서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 시흥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조금 더 모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흥형 주거비 지원의 특징은 중위소득 60%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중위소득 60%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게 특징인데, 이게 뭐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흥시의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이 내년에 청년 대상으로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청년에 관해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 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동은 아직 그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동 주거비 지원이,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이 조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좀 더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발표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구 배경과 목적은 아까 그 김세당 센터장님께서도 말해 주셨지만, 시흥의 정황 본동은 전국적으로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인데, 근데 시흥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특징은, 다른 정말 의미 있는 점은 이걸 문제를 덮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국 뭐 3천 개가 넘는 읍면동 중에서 아동 주거 빈곤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을 때 이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걸 일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계속 해결하려고 노력을 시흥에서 하고 있다라는 점이 무엇보다도 시흥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주거복지 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주거비 지원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에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2019년에 다시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뭐 조사와 연구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지금 시흥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곳은 이제 전주 정도가 시흥,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아동 가구에도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계속 지금 청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동과 관련되는 건 유독 주거비 지원이 매우 제한된 그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하고 있고, 전주에서 이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것들은 이제 준비 중인 상황이고, 이제 서울도 곧 그 시흥만큼은 아니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의 전국적인 모범 사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주거복지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건 말로는 하기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를 보면서 이게 진짜로 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10월 24일 날 시흥에서 발표되는 과정이 그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 거버넌스, 주거복지 거버넌스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 아 이거구나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흥시,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시흥시의 주거비 지원 사업이 수년째 진행되어 왔고요.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19년에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원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정책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성과가 뭐였는지를 살피는 작업도 우리나라 다른 정책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연간 예산 한 10억 정도로 집행되는 이 사업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에는 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의 노력도 있고 시흥시의 노력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 제가 영어 발음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영어로 발음하면 제가 상대방이 못 들은 경험이 있어요. 내 영어 발음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발음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건 시흥과 관련해서는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데, 아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은 민관 거버넌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흥시, 그리고 시흥의 시민사회, 아까 이제 네트워크, 정황 지역의 아동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이런 민간 거버넌스를 빼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면서도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민간 거버넌스가 저의 상상을 초월하게 할 정도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흥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그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근데 예상보다도 전체가 조사가 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대상 가구가 전체가 대상이 그 조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흥시 주택과에서 사전 작업을 또 굉장히 잘 해주셨더라고요. 대상자 가구에 대해서 다 그 동의서를 미리 받아주시고 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아까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이 사업이 정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조사 아래, 조사 과정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왜 이렇게 잘 되지라고 봤을 때 뒤에서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이 조사가 잘 되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사 전에 시흥시가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지 이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대상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그 관련 내용을 이 시흥시의 이 주거비 지원 사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제도를 2016년에 도입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한 1억 원이 되지 않았는데, 1억 원이 되지 않는 사업의 예산 불용, 대상자가 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불용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시 주택과 직원들이 집집마다 그 안내문을 꽂고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런 노력들이 지금의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관해서 어떤 그 공공에서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거는 사실 예외적입니다. 그 정책을 만들고 예산 집행 못하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고 불용 처리하고 말지, 이걸 이렇게 다 소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마 길거리 가다가 청년 분리 주거비 지원이라는 플래카드를 아마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중앙정부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예상보다 남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다 집행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시흥시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데는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많이 하고, 계속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것,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받곤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시흥시는 이 2016년에 그럴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 주셨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지금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정왕동의 아동 주거 문제가 심각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민관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이 주거급여도 처음 2016년에 초기에 새로운 제도가 만들었을 때 당사자가 모르잖아요. 그게 당사자한테 전달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달체계 역할을 시흥시 공무원분들께서 해주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한 건데 지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가구에 대해서 그만 했는데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의문들도 있는 거예요. 주거비를 준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냐? 차라리 공공임대주택을 주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주거비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원룸에 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 해결이냐라고 생각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그냥 단순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쓰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의 주거를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더 좋아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주거 수준에서 더 떨어지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 넷 데리고 두 방 두 칸짜리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면 이분은 사실 최저주거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주거 상향을 하시는 게 더 좋지만 그 시흥형 주거비를 통해서 이 생활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방 두 개짜리 아파트를.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 상향에 관해서 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꼭 주거 상향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아이들 데리고 정말 열악한 주거로 옮겨가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는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 한 가구에 대해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게 조사 결과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느꼈습니다. 예, 뭐 조사 설문 문항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그 심층 면접 조사와 표적 집단 FGI를 저희가 했는데 이 심층 면접 조사는 네트워크 안에서 해주셨습니다. 그 이게 아까 제가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조금씩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층 면접 조사는 직접 그 아동가구로 방문하시고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하는 것들은 시흥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가구를 10명 정도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이 실설문조사를 직접 담당하신 조사원 그리고 시흥시 공무원들 전달체계 안에 붙는 분들을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예, 시흥에서 시작된 아동주거권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말씀을 드릴 텐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정황적 아동주거환경 개선 네트워크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아동 주거 환경 개선 네트워크의 활동에 제가 이제 계속 저도 참여하면서 봤던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는 당사자분들이 항상 참여하시는 형태로 주민분들께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제가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소득 60% 이하 를 대상으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는 지금 중위소득 45%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45%가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이 못 되는 거잖아요. 45%를 딱 자르니까.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의 45%는 근로빈곤층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그 1인 가구 기준으로는 80만 원보다 소득이 낮아야 되고요. 그 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0만 원보다도 소득이 낮아야 돼요. 중앙정부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소득이 200만 원이 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에 이 경우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즉 중위소득의 45%가 넘거나 혹은 중위소득의 45%가 소득이 안 되는데도 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또 주거급여 대상이 못 돼요. 그런 분들이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 그 저의 분석 조사 결과는
불안정 노동에 노동하시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하신 분들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많이 받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부모 가족이 시흥형 아동 주거비 지원 받는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부모 가구가 50%를 차지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 대상을 중에서도 60%로 했을 때 가장 누가 대상이 됐느냐, 그 대상 아동가구의 절반은 한부모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복지체계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부분을 시흥시에서 보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이게 이번 조사에서 좀 가장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 절반 정도가 한부모 가정이셨죠. 한부모 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흥형 그런 이제 나중에 심층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에 또 나가서 야간 아르바이트 해야 됐던 걸 시흥형 주거비를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엄마랑 혹은 아빠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흥형 주거비는 아까 그 단순하게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시흥형 주거비가 아니었으면 지원받지 못할 분들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시흥형의 주거비 지원의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중앙정부의 주거급여의 절반, 50%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만 4천 원을 지급을 하는데, 아동이 있을 때마다 저 50%의 30%를 다시 지원을 해서 2인 가구가 아동이 있을 경우에는 17만 4천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4인 가구 지원이 많은데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으로. 이런 가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서울시가 사실은 이런 중위소득 60%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원래 5만 원이었어요. 1인 가구 5만 원. 그다음에 2인 가구 5만 5천 원. 그다음에 지금은 8만 원이거든요. 1인 가구가. 그래서 제가 서울시하고 이런 정책 논의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시흥시는 서울시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한다 그랬더니 서울시의 예산 담당자가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제가 시흥시를 이렇게 직접 연락해서 알고 있는데도 서울시 담당자가 믿지를 못하고, 지금 시작은 서울시에서 먼저 했죠. 이런 중위소득 60%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데 이걸 훨씬 더 발전시킨 모형으로 시흥이 하고 있고요. 다른 서울도 이제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먼저냐, 뭐 최초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더 좋게 만들어가는가, 정책을 만들어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서울시의 모형이 시흥시로 와서 시흥시에서 더 좋은 주거비 지원 모형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도 일부 제도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아동 1인당 4만 원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흥시만큼은 못하고 있죠. 못할 예정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정책 경쟁, 누가 더 잘하나, 아동 주거비 지원을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을 사실 많은 지자체들이 벌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서울, 그다음에 앞으로 부산, 대구, 다른 지자체들의 정책 모형, 그리고 시흥은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발전을 더 시킬까, 뒤에 저도 개선을 하겠지만 중위소득 60으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계속 개선의 노력들이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서울도 할 예정이다.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고 아동 1인당 4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의 모델도 약간 좀 눈여겨볼 만한데, 부산 도시공사의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아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재정적 기반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면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제 거꾸로 살펴보니 우리가 이제 아동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우리를 보고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 우리가 2019년 10월 24일 날 군서초등학교 시흥시 군서초등학교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딱 100년 전에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아동에 관한 그 주거 지원을 헌법에 명시했더라고요. 우리가 딱 100년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100년 늦은 만큼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 건데, 든 시흥이 그 맨 앞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에 관해서 별도로 명시하는 곳들은 꽤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동의 주거권뿐 아니라 아동권 자체가 좀 헌법이나 법률상에 미약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 그 아동은 별도로 아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차라리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미국의 스쿨버스, 노란색 스쿨버스는 그걸 작동하는 기재가 완전히 달라요. 아동의 스쿨버스는 스쿨버스가 서면 다 서야 되는 거죠. 차들은 다. 도로 가다가도 다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아동이, 그래서 요새 학원 차들이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만 같지 노란색 차를 둘러싼 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동과 관련해서는 법과 헌법의 어떤 권리로서의 그 규정이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의 법률, 유럽 연합의 법률에 해당하는 곳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아동과 노인은 별도로 규정을 해놓거든요. 아동권은. 근데 우리는 지금 헌법상에 사실은 헌법도 보니까 미약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헌법이나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흥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까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아동 주거권 보장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2019년에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거의 시흥에서 아동 주거권 선언을 해주셨지만 저의 판단으로는 아직은 좀 선언에 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모두의 청년에 비해서 참 부럽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청년에 비해서 신혼부부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아동은 다자녀 유형이 생기긴 했지만 물량도 적고 대상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왜 아동이, 뭐 여러분들 답을 아실 거예요. 아동은 이렇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훨씬 더 정책적인 이 집중도가 높을까와 관련해서는 아동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 이제 가장 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들에 대한 어른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내고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 그래야 법과 제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 이전에 지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주거권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 및 주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아동 주거권을 명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시흥에는 유독 아동을 조례에 넣는 걸 너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례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시흥은 앞으로 빨리 아동 조례에 아동이 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좀 선언에 그치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배분 물량이 너무 적다. 아동 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동이 있는 가구의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이 아동의 주거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답답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많은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6.9%가 주거 빈곤 상태에 있고 한 10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가구 정도 되는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2015년 기준으로 한 94만 명이 주거빈곤 상태인데 이 문제를 또 해결 못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보다 소득이 낮다. 주거빈곤 아동 가구는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요. 한 200만 원 전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계속 지하에 살던가, 계속 원룸에 살거나, 뭐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 주거 상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서두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시흥형 주거 본론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의 특성과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 세대가 많으시더라고요. 가구죠. 지금 아동 주거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4050 세대가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5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은 200만 원 미만이 많고, 그다음에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는 가구가 많고,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구 비율이 47.8%, 거의 50%다. 그래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 가구를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채무 불이행 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이런 저희가 빈곤 가구에 가보면 이 소득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또 빚이, 부채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게 쌓이는 거잖아요. 저소득층에서 계속 발생되는 현상인데, 지금 당장 소득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달을 살아가기에 소득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빚을 쓰기 때문에 이 빈곤 가구들에서는 이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한 30%는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주거 빈곤 아동 가구의 주거 경험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긴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받는 모든 아동 가구가 꼭 주거 상향을 해야 되는 상태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괜찮은, 지금 최저주거 기준 미달되지 않는 가구에 살고 계신 경우죠. 그리고 이미 주거 상향을 한,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유모차도 끌고 다닐 수 없는 곳에 사시다가 좀 주변 환경도 괜찮고 한 아파트로 이사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에 한 30% 정도는 그래도 최저주거 기준을 괜찮은 집에 살고 계시고, 한 또 3분의 2 정도는 좀 열악한 주거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흥형 주거비를 하면서 주거 상향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주거 상향이 또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주거비 지원을 하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런 열악함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모든 가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 가구도 여전히 있습니다. 악취와 소음, 추위와 더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방문해서 본 가구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이게 민간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공공임대보다는 민간임대 시장에서 저렇게 열악하게, 그러니까 이 집을 고쳐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노후한 집에, 그러니까 공간이 좀 넓으면 노후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영향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거 환경, 이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의 주거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한 그림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매우 열악하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가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다라는 점을 좀 저희가 감안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동에게 부정적이지 않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고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근데 이제 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구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가구들의 경우에는 뭐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신체적 건강보다 육체적 건강보다 정신 건강의 아동에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과밀이거나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아동이 독립된 공간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 영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몸이 아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해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게 더 문제 아닌가 사회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가구는 그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은 학업성취도와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었고요. 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 중위소득 60%의 가구의 특징은 불안정한 소득이라는 겁니다. 주거,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달은 좀 괜찮고 어떤 달은 좀 나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서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실직 이런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 월세 체납 경험은 한 16.5%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월세 체납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계셨는데 이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모면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주거비 지원을 하면 주거 상향을 해야 되고 좋은 적절한 집에 살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그게 목표에 다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네, 지원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게 시흥형 주거비인지를 대부분 아신다고 보시면 되게 거의 100% 가까이 시흥형 주거비인지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께서 시흥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 사업을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가산한다라는 것도 대부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대상자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뭘 받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 주거복지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는 시흥시의 공공 주거복지 전달 체계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요. 잘 전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대상이 안 되면 바로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신청하게 읍면동센터에서 안내를 해주시죠. 또 저는 사실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에서 왜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을까? 이런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그 사실 시흥형 주거비를 지급하는 걸 따라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건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시흥처럼 10억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세우면 되는데 근데 더 사실은 그 이식이 불가능하고 지켜봐야 될 거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작동이 잘할까? 왜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뭔지 알면서 받으실까? 주거비 지원인지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른 지자체들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니까요. 시흥에서 시흥의 아이들만 이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전국적인 고민을 할 때 시흥에서는 이게 왜 잘 전달될까? 여기에는 사실 뭐 시흥의 네트워크나 시흥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아직 저는 왜 이렇게 잘 전달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읍면동 센터에서 이렇거든요. 정책이 있어도 읍면동 담당자가 모르면 그 정책은 집행되지 않아요. 그럼 없는 정책하고 같거든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어도 읍면동 당사자가 몰라서 전달을 연계를 못 해주면 이 제도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이 거의 발생 안 하고 있다. 이게 저희가 당사자분 인터뷰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시흥은 굉장히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잘 된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시흥형 주거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이제 주거비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 그다음에 보증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던 상황에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20만 원을 지원받는데 이 돈을 2천만 원처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당사자분들께 가장 미안한 건 이 조사를 하니까 이거 혹시나 없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조사, 이 한편으로는 시흥시에서 이 모니터링을, 정책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당사자분들에게는 이게 또 스트레스이기도 하구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또 감안되어야 되는, 그래서 당분간은 조사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시흥형 당사자들에 관해서. 굉장히 이 제도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의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주민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해주고 계셨고 제가 아까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분도 그 심층 면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면접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시흥은 공공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왜 이렇게 잘 될까를 좀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원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동 양육에 지출, 이 외국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거비 지원을 왜 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시흥만 아동에 대해서 특별한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제도이거든요.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거비 지원을 하는 건데 스웨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는 아동에 대한 주거비를 통해서 아동의 집에 돈이 들어갈래? 병원에 갈래? 혹은 먹을 걸 살래?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먹을 거 아껴서 집세 먼저 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병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데 엄마가 특히나 지금 여기 한부모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두고 돈을 벌러 가야 되잖아요. 아이를 돌봄이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도 그 지원하는 만큼은 해방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6.4%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이미 이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사라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사를 한 분도 있다 이미. 그래서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가구도 있고 아닌 가구도 있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흥형 주거비 지원이 중단되면 뭐 이혼해야죠.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 부모가 다 있는 경우보다 좀 낫거든요. 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우 큰 생활 변화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주를 못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이제 예상하실 수 있을 건데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바로 주거 상향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거를 유지하는 정도가 좀 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거 상향을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사비나 뭐 이런 지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월세 지원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적절한가? 주거 상향의 경우에는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주 소요 및 주거비 이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중단 없는 지원 이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였고 지원금의 인상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이거는 빨리 좀 시흥시에서 정책 그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이 전세 전환가액으로 한 8,600만 원까지 대상인데 이 부분을 좀 빨리 확대를 하자. 요새 그 전세 전환가액 8,600만 원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좀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정책 지금 계속 눈치를 주시는데 이제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그 개선 과제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지금 중위소득 60%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준이었죠. 시흥이 중위소득 60%이었고 그리고 이 기준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저도 어디 가서 60%로 해봤습니다. 시흥에서 괜찮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 그러니까 시흥에서의 실험이 결국 중앙정부에, 저는 청년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흥에서의 이런 실험이 결국 청년의 60%를 움직였고, 근데 이제 아동이 정작 움직여야 되는데 아동이 이제 아직 못 움직여 있는 상태인데, 근데 60% 갖고 되냐?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황번동이 우리가 문제의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단칸방에 아이들 데리고 4명이 사는데 이 중에서 반 정도만 지금 지원을 받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왜 지원을 못 받냐? 그럼 이게 소득이 60%보다 높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외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아이가 있는 가구는 아동에 들어가는 양육 비용을 소득에서 빼고 정책 대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미국이나 이제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제 시흥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지금 60인데 80%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동 가구는 그 아동의 그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소득 기준을 해서 60%, 이런 방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대상이 지금보다는 확대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상향이 지금 절실한 가구들 있잖아요. 너무 열악하게 지하에 벌레가 나오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서 판단하기에 주거 상향이 꼭 필요한 가구는 이주비 지원, 그다음에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특별히 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달 체계, 제가 계속 이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은 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놀랄 정도로 전달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디에 누수가 없는지는 계속 지금 봐야 되고, 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SOC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 집 문제를 당장 해결 못 해주잖아요. 정황번동의 아동들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없으니, 그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시흥 다어울림 센터가 그런 곳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당장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지역사회, 도서관, 그다음에 아동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을 좀 넓히자. 그러면 이렇게 소득 기준을 넓혔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그 중위소득 8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지금 한 연간 10억인데요. 2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요. 많다면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동 주거 문제 해결 의지만 있으면 이게 또 안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00억까지, 그러니까 100%, 중위소득 100%까지로 확대를 하면 그 36억에서 5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생활 SOC를 설치하자. 그 아이들이, 특히나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은 애들이 갈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시흥의 다어울림 센터처럼 생활 SOC,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곳곳에 만들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요. 지금 이제 사진으로 다어울림 센터가 어떻게 생긴 곳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흥은 시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동 주거 문제가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 주거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법률과 조례 개정 제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으로 정책 대상 확대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원이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아동, 그리고 그다음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특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가 또 정책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사례로서. 그래서 그 지금 시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지를 또 시흥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주민 아동, 그다음에 뭐 수용자의 아동, 그다음에 집에서도 살기 힘들고 시설에도 살기 힘든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동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원해야 될 가구들,
지원해야 될 대상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설 퇴소, 퇴소하지 못한, 시설에 못 있어. 시설 퇴소자는 몇 년 있다가 퇴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나오면 이게 정책 대상이 전혀 없어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들을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주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발제를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네, 발표해 주신 최은영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 이후 전문가 토론을 위해서 잠깐의 자리 정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 정도 후식 후에 3시 10분에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부 순서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토론 시간에 좌장을 맡게 된 지금 현재 시흥시 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환영 의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시선을 어디다가 둬야 되나요? 저기 카메라 보면 되나요? 예, 예.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혼자서도 많이 떠들어봤고요. 다만 이제 어제 2차 백신 접종을 좀 맞았더니 조금 이제 알딸딸한 상황인데, 워낙 좀 관심 있는 정치에 집중하고 또 나름 8대 시흥시 의회가 2018년도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추억이 많습니다. 네, 한번 전액 사건이 시도되었다가 예결산으로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동료 의원님들끼리의 알력과 같은 분들을 바라고, 이후에 지금 여기 주거복지센터장님, 뭐 소장님이시지만 주거 환경 위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또 상임위에 사성이 됐다가 예결산에서 살아나고, 의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많은 논쟁과 어떤 갈등 끝에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도시연구소장님께서 발제하신 말씀도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고, 딱 하나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일드 퍼스트. 네, 차일드 퍼스트가 아마 이 정책의 가장 큰 어떤 중심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관점들이 많이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소개를 여기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 패널 분들이 5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차례대로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면 어떻게 뭐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하시겠어요? 우선 우리 시흥 시민분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하신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실제 당사자이시면서 생생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이야기해 주실 김윤선 시흥시민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강민아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임세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의 주거복지센터 장을 맡고 계시는 차선아 센터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흥시청의 모든 이 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계시는 주택과장님 최정인 과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소개해 주신 소개드린 순서대로 지금 각 여기 계신 각 영역에서 우리 시흥시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자분들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한 7, 8분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시민님이신 김윤선 선생님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왕동에서 아이 셋이랑 함께 살고 있는 시흥시민 김윤선입니다. 저는 이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과정으로 책정돼서 한 부모 수당, 그 다음에 시흥형 주거비, 그 다음에 민간 복지단체에서 약간의 후원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시흥시에서 거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아이들과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매입 임대주택을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지원금으로는 전세로 들어갈 만한 마땅한 집을 찾을 수 없었고,
또 된다고 해도 불법 주택이라 매입 주택에 이제 되지 않는 건물이 많았고 또 금액 그런 집이 있다 해도 금액이 안 맞고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이제 전세 임대 주택을 들어오는 세입자들을 많이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도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이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이제 매입 임대 주택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월세를 내면서 아이들과 투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거주하는 집은 이제 약 40만 원의 월세 그리고 별도의 공과금을 내는 이제 투룸 집이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여서 현재는 이제 큰 아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방 3개짜리를 찾고 있는 이제 엄마죠.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형 주거비를 받음으로써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흥시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100% 월세 금액이 다 맞지는 않지만 그 지원해 주시는 부분과 얼마의 돈을 또 보태서 월세를 낼 수 있고 처음에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주거비 지원을 받고 나서는 많이 도움이 돼서 이제 많이 밀리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리는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아이들과 그런 이제 투룸에서 정확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흥형 주거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근데 안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제가 직접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많든 적든 그 부분이 지금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시스템이 뭐 대한민국 시흥시가 제일 먼저인 것도 알고 있었고 되게 꾸준히 그래도 잘 유지가 돼서 3-4년 정도는 그래도 아이들과 뭐 집 걱정 없이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른 부분으로 가끔 사용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원이 되네 안 되네 없어지네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주거권이라는 게 돈이 100% 그러니까 집 월세를 다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다른 부분에 약간 사용이 되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자고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유지가 된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집 자체가 있다,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되게 만드는 그런 이 주거비 시스템이 굉장히 좋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월세 주거비를 많이 올려주시는 것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제 저같이 아들과 딸 이렇게 성별이 다른 아이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사를 가는 게 저는 이제 일단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아이들이 전학 가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이 정왕동 자체는 매입인데 주택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대하동, 신전동 이런 쪽은 많은데 그에 비해 정왕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는 좋은데 학교는 전학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한 시간 내외 그런 통학도 감수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아이들이 유지가 될지도 솔직히 걱정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정왕동을 떠나고 싶지는 않은데 주거비 지원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이사하지 않고 지금 생활할 수 있는 반경에서 생활이 유지가 좀 되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저희 뭐 한부모 가족 및 이게 주거비를 지원받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은 아파트도 아니고 뭐 전원주택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편하게 여기서 먹고 자고 쉬고 내가 우리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 그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방도 각자 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 주셔서 더욱더 지원을 해 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과정을 만났는데 왠지 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어떤 책임 같은 게 좀 느껴지는 좀 위치에 있다 보니 좀 생생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대로 들었지만 또 되게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아이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조성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사와 전환을 해야 되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 그런 교육 환경에 이런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의 그런 입장으로 눈이 계속 들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리 그렇게 울리지 않죠? 이 정도 톤으로 얘기하면요. 네. 그러면 다음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으로 소개시켜드린 강민아 위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민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 어른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흥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발전이 되어 갈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도 되고 가고 있고 전주시에서도 어떤 사례가 또 생기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연구, 아동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소득 기준이 기존의 정책을 수립할 때의 소득 기준하고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 10분위 중에서 4분위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분위에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대해서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으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시흥시의 60%까지 하는 이런 기준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이 정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원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예산과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시장은 계속 급등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2차 시장이 일단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공공 부분에서도 좀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흥시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이 공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좀 물량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착한 임대인을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도 좀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주거비 임차 이런 이 월세 상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보루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주거급여에서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게 임대시장의 임차시장에서의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 지원이 곧장 집주인한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발제하실 때도 한부모 가구가 참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 연구할 때 한부모 가정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책이 있어도 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지원 서류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을 못하겠더라 이런 사례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더 심해요.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셔요. 그래서 홍보도 물론 더 잘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좀 도입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시스템도 좀 만들고 홍보도 하고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주거비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고민거리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렇게 믿고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냐, 책임과 책무에 대한 거, 권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많고 자영업자, 특히 서울 규모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우신데 지금 이런 모니터링 제도를 당장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제도 정책과 다른 정책 대상과의 그런 정합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 소득, 저소득 보통 한 40% 이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많은데 지금 시흥시 아동이 소득 60% 그리고 청년이 60% 기준인데요. 다른 대상들은 과연 어떨까? 장애인들은 어떤가? 노인들은 어떤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상들은 아니면 이 정책이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두루두루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 정책이 영속성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뭐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런 센터를 좀 많이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두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시끄럽고 공부에 학습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마 생활 SOC 내지는 공공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미에 소장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아동의 주거권 보장에 대해서 사실 아동 주거 빈곤 가구가 대상이죠. 이 시흥시 정책은. 근데 향후에는 아동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정책 대상을 아동 가구가 아니라 아동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동과 관련된 주무부처가 굉장히 여러 부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또 여성가족부도 있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돼서는 국토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정의가 굉장히 약간씩 어긋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만들어지는 법령의 그런 정의도 다르고 대상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아동부를 신설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동과 관련된 걸 한번 쭉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좀 중앙 정책의 관점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발제에 있었던 메인 발제에 있었던 이제 정책 전달 체계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주거비 지원이 이제 또 다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좀 다각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 이제 아동 빈곤 주거에서 이제 거의 50% 가깝게 한부모 가정이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을 저도 이번 통계를 통해 처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정책 신청의 절차를 좀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전에 이제 한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분야지만 이제 보건소의 정신건강지원센터 네, 그리고 이제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 신청하는 그 절차가 온라인으로 좀 간편하게 한편으로 또 비밀 보장도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 카카오 그 플러스 친구를 좀 만들어서 그 홍보를 그걸 통해서 받고 거기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도입해자 해서 지금 이제 정신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온라인 간편한 온라인 루트를 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동을 당사자로 되는 곳에 정책의 추가적인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이런 다 올림 센터 같은 생활용 SOC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숙제를 또 안겨주신 것 같은데요. 예. 세 번째 발제로 서울 사이버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임세희 패널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원 연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된 아동주거급여의 효과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동주거급여 도입의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요. 특히 시흥시의 타도시로 이사하면 아동가구 주거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타도시로보다는 시흥시에 있겠다라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주거급여가 저출산으로 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아동주거급여 대상의 확대와 금액의 상향 조정, 주거빈곤 밀집지역 SOC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라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이 되는 연구 결과는 제 생각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시흥형 아동주거급여가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8%를 넘는데요. 이는 아동수당이 교육 관련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연구나 빈곤을 완화시켰다는 연구와 본질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상향의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24.6%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이사하였고 이 중에서 주거 환경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1%니까 약 16% 정도가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주거 상향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현 지원으로는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의사는 있지만 주거 상향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흥형 주거급여는요, 아동수가 한 명이면서 2인이면 17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가 이곳을 14페이지 발췌문을 보고 잘못 얘기했는데 실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고요. 아동수 한 명당은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추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시흥형 주거비를 제외하고 시흥형 아동 주거급여는 아동 1인당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구나라는 걸 우리 과장님 토론문으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실은 서울시에서 근래 나오고 있는 서울의 아동 주거 급여를 1인당 4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 이 시흥형이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서울형보다는 기초적으로 주거비를 45%에서 60%한테 더 주기 때문에 서울형보다는 낮지만 아동에 대한 추가급여라는 숫자가 아동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것은요. 전세와 월세의 전환율을 생각하면은 약 아동 1인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더 고려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아동이 한 명 생기면은 아동이 필요한 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더 좋은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동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다. 전세로 생각하면요. 이것은 실은 시흥령 아동주거급여 저도 엄청 좋아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아동의 주거욕구를 생각했을 때는 아동만 생각하면 약간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령 아동주거급여를 받는 아동가구가 시흥령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7%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실은 이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한편으로는 주거급여가 얼마나 아동가구한테 필요한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동가구 입장에서는 실은 시흥형 주거급여가 없으면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시흥형 주거비가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주거 상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득 상향 60% 조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 상향이 되거나 또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이 받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은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서 언제든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사를 하게 되면은 주거비는 꾸준히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은 이사를 하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주택시장은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동주거급여가 이렇게 아동을 키우는 소득가구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 되고 그 금액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 기준이 좀 높지 않으면은 소득 상향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주거급여가 주거상향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거빈곤 여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거급여 욕구가 주거욕구가 클수록 즉 주거가 열악할수록 주거급여를 차등적으로 더줄 필요가 있죠. 그것은 앞서 표현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더 준다라는 그것으로도 표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실분리 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가 됩니다. 아동가구 같은 경우에는 성별 말씀하신 것처럼 침실분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통계에서도 정부의 어떤 급여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침실분리 기준이 적용 가능하면서도 주거욕구 상정 시 아동한테는 충분한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 상한선은 가능하면 주거빈곤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 중에 소득 100%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100%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은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선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입니다. 이것보다 이 숫자는 낮은 숫자입니다. 또 하나는 밀착 주거 상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상담 기간 누적적인 여러 위험을 반복하는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이사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비주택 거처인 비닐하우스라든가 컨테이너 등 극단적인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가구와 같이 연구를 할 때도 이사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등의 신용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특히 더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어야 주거 이동을 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이런 센터 말고도요, 소규모 공공형 독서실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 지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아동주거 빈곤 가구를 연구한 결과 공급방이 없는 아동들이 시험기간 동안에 카페 등 외부 공간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런 돌봄센터는 주간 시간에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다면서 의미가 있지만 야간 10시 또는 주말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 시간은 학교 방과 후고 주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공공형 독서실을 시흥해서 주거 빈곤 밀집 지역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의 소셜 믹스가 가능한 다양한 평수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진이 제안한 것처럼 전세임대주택보다는 매입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하기 때문에 아동가구의 규모에 맞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건물당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방 3개 이상이 필요한 아동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더더욱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도심 외곽에 영구임대주택처럼 이렇게 대단위로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심지와 학교 주변에 소규모의 건설용 공공임대주택을 소셜믹스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양한 평수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동의 우선권 인정 및 아동 1인 가구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다자녀형을 2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1인한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아동 우선의 원칙을 공공임대주택 배정의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동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정 주거 기준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2011년 최저 주거 기준은 면적 기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고요. 방수 기준 역시 침실 이외에 거실과 부엌도 모두 방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조 성능 환경 기준도 모호하고요. 필수 설비 기준 역시 매우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현대 생활은 주거 내에서 여러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업, 업무, 여가 생활이 모두 주거에서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요. 더 많은 생활 필수품이 요구되고 있고 동시에 사생활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기준의 상향, 방은 침실로 한정하고 방 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수납 공간을 인정해주고 화장실과 목욕실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과 노인 특성을 고려하고 채광, 환기, 방음, 재난 대비 등 구체적인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설정해주고 장기적으로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1인 1실을 인정해주는 적정 주거 기준으로의 변화가 현대 생활의 최저 기준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도시환경위원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요. 가장 좀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좀 주요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이 기후 환경 정책하고 이제 주거 정책이었는데 확실히 주거 정책 쪽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거 성향과 관련해서 예, 저희 현재 국가의 공공임대 정책 자체가 아까 메인 발제에도 있었지만 아동 빈곤 주거를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지 못하다. 예, 그런 지금 뭐 침실 분리 기준 그리고 면적 기준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에서의 아동 빈곤, 아동 주거권에 대한 어떤 타겟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지금 현재의 어떤 가정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주거비 지원이 되게 좀 필요한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또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국에 더 열악해진 교육 환경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서실 같은 그런 공간 예, 이런 부분들을 시의원으로서 더 고민을 앞으로 정한권을 중심으로 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발제 순서로 시흥의 주거복지센터 장을 하시면서 또 우리 시흥시 주거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차선화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센터 차선화입니다. 정원지역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 집다회가 2017년 5월 14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활동을 한 5년 동안 하면서 오늘을 포함해서 토론회를 이제 3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토론회는 2017년 9월, 그래서 네트워크 활동한 첫해 연도에 저희가 그 아동주거와 관련된 그런 토론회를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정원 본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아동 주거와 관련된 그런 그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아니면 그 현장 활동가들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론회는 2019년 4월에 정원 지역 아동 주거 실태 조사를 해서 토론회를 그때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회의 결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낙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해 9월에 그 중앙정부의 그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를 통해서는 어떠한
그래서 실명의 주거, 그 아동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주거비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나 그 중앙정부의 좀 주거복지 정책, 아동 주거복지 정책, 아동 주거비와 관련된 어떤 좀 새로운 그 정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나비 효과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형 주거비는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거빈곤 가구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실용형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이 좀 더 촘촘한 정책으로 거듭나고 산업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아동주거복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하며 현장 활동가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아동주거비 정책은 우리 그 이번 조사 결과로도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최근에 그 뭐 어쨌든 주거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실금은 그래도 나름 그냥 그 정부 지원 정책 안에서 좀 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시흥시가 그 이제 전월세가 굉장히 그 교통망이 발달이 되면서 전월세가 높아지면서 주거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거빈곤 가구가 주거 상향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지금의 그 주거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런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주거비 지원 중단에 대한 그런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현재 주거지, 그러니까 반지하나 원룸 등 더 열악한 주거로 하향할 수 있는 것을 사실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주거비 중단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주거 상향 이전을 계획하다가도 중단에 대한 걱정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거비를 지원받으면 주거 상향 이전을 계획하기는 하지만 현재 주거지에 월세 보증금이 적고 저축해둔 돈이 없어서 주거 이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상향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대출 이자 부담 그리고 신용 불량 등으로 은행 거래가 불가가 돼서 주거 상향을 계획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많은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촘촘한 아동 주거비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을까? 그래서 우선 그 아동 주거비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그 중위소득 60% 대상 가구 중에서도 아마 그 이 서비스를 이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자격 대상자를 조금 더 홍보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사각지대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흥시에서 소득기준 상향 지원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주거 상향 이전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 지원 마련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주거비로는 지원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또는 반지하 가구 주택 등 적정 주택이 아닌 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들이 주거 상향 이전에 필요한 어떤 그 소액 보증금이나 대출 이자 등을 지원을 해서 주거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비 대상자의 많은 비율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
라고 조사에도 나타났고 사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는 정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구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지원을 하여 경제회생을 이뤄서 안정적인 금융경제활동으로 스스로 누군가의 지원이 없이 자력으로 주거 상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 소득 기준 성향에다가 플러스 주거 복지 기금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들을수록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청년 정책의 경우에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의 어떤 보증금 지원 무슨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주거복지센터가 또 도입이 우리 시 뭐랄까요 산하기관으로도 도입이 됐을 때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와 더불어서 우리 시흥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흥시에 저희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주택 과장님의 마지막 발제를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주택과장 최정인입니다. 먼저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 아동가구의 실태 조사 및 정책 효과 연구에 함께해 주신 정환기업 아동주거환경 대상 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준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초록부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보호센터 김승현 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준 높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의 노동에 깊게 감사드립니다. 세계 주거의 날을 앞두고 뜻깊은 주제의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10번 이상 읽었었는데, 오늘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내용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좀 논쟁이 될 수 있고, 향후의 과제로 고민할 거리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던 것 말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민심이 요동치자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민심 이변으로 인해서 청년층 대상을 하는 정책 발표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동 주거금 보장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흥시 중앙동 다가주택단지 아동가구의 70%가 주거공공가구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이 좁은 원룸가구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흥형 아동주거비가 주거비 지원사업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냐는 문제인데, 앞서 최은영 박사가 발표한 조사 내용에 보면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통해서 이상 가구가 약 26.4%에 달하며, 그 중에서 면적이 넓어진 경우가 65.4%, 방위 개수가 많아진 경우도 38.5%에 달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이후에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사랑가구가 한 17.7%로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흥형 주거비의 지원이 불안하지만 그것도 지속되면서 가계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이사를 결심한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원이 계속되면 될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김윤선님이 걱정하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 앞서 시행형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 3월에 시흥시가 발표해서 한국도시연구소가 실시했던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던 가정이 한 87.3%고, 이번 조사에서도 한 50% 정도는 이사하고 싶지만 비용이 지원금이 낮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주거 상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주거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 그 인세희 교수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방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용 중에는 지방이 할 일과 중앙이 할 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 이걸 다 따라가기에는 참새가 황새 따라가다 타령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마도 전세 이자 지원이나 그 월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될 것이고 그 임대주택의 공급이나 이런 거는 중앙정부와 그 LH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초 자치단체로서 이런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것은 기초가 모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해가는 게 맞는 거고 이러한 방향들을 중앙정부에서 기초에서 아이디어와 모범이 만들어지면 중앙정부가 LH에서 받아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아동가구와 한해서는 시행령 주거비를 중위소득의 60%에서 80%까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올해 10억이었던 예산을 20억 정도로 높이려고 합니다. 아까 최원영 박사님께서 26억을 얘기하셔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라했습니다. 사실 저희하고 얘기할 때보다 좀 분명히 높아졌는데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내년에 갑자기 중위소득 80%까지 높였다고 해서 그 예산이 바로 소진될 게 아니고 그걸 알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20억이면 충분히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이 토론회를 예산 조사에서 안 봤으면 합니다. 6억의 차이가 큰 차가 나서 여하튼 저희가 예산 조사하고 읍소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해볼 수 있는 예산의 정도가 한 20억 정도인데 매일 임대 주택 하나 하려고 하면 10억에서 20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초의 사회비과 중앙정부가 할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한 측면에서 아동주거비가 한 5만 원 정도, 4, 5만 원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동주거비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기초 지자체들도 있으실 것 같고 하시는데 굳이 꼭 시행령이 모범이어서 그것을 다른 지자체가 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의 방식으로 새로운 모범들을 만들어내고 그 모범들이 확대돼서 더 확산되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LH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영별인들이 생태계의 공감성을 유지하듯이 새로운 정책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것들이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른 데서 성공했던 모델 그대로 따서 하는 거는 지자체 제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전세 전환가를 상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내년 사업 계획에 저희들은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급여 지원의 상향 문제는 몇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하다 보니 잘못 지원을 하면 정부 차원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45%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급격하게 높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두 번째로 실제 주거 상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내지는 아까 최현영 박사가 제안하신 것처럼 주거 상향을 했을 때 그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감하고 계산하는 방식들, 다양한 고민들을 해보고 실험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좀 아동 친화 도시에 걸맞는 아동 교육 부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고요. 특히 아이에게 내방을 주장하는 모토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까지 최종 발제를 좀 마쳤는데요. 아무튼 저 역할도 좀 책임을 좀 토대를 하면서도 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이 실제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이 정책에 본연의 의미가 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좀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과장님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 결국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정책이 갖고 있는 이 아동 인권이라는 가치가 결국은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나 아니면 이제 주거비 지원을 포함하는 공공 중앙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하셨는데요. 어쨌든 좀 지자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중앙 정책을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비대면 토론회이긴 하지만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현장 질의도 받겠지만 이제 사전 질문을 좀 두 개를 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전 질문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은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나 이자 지원 사업은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동과 관련한 주거지원 사업은 관심은 늘고 있으나 예산과 사업 확대가 되고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아동주거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좀 인맥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요 첫 번째 답변은 지금 저 메인 발제를 해주신 최은영 박사님께서 해주신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바로 네. 네. 예, 그 아까 제가 계속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청년에 비해서 아동의 주거비 지원이 다른 뭐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해 시흥은 굉장히 시흥하고 이제 전주 정도가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일단은 아동에 관해서 아까 제가 계속 마음을 모은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인 우리, 그러니까 아동들은 이게 지금 아동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못 내잖아요. 아동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뭐 노인들, 장애인분들, 청년들은 다 각각의 목소리를 가지고 내시는데 아이들은 스스로가 뭐 투표권도 없는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 못 내서 일단은 진짜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을 좀 위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렇게도 말해봤습니다. 청년들만 투표권 있냐, 아동들의 부모도 투표권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고민도 안 드는 게 아니지만 근데 저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생각하면 아동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조례 제정은 보면 놀랄 정도로 아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시흥시는 오히려 안 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고 뭐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작을 하고 시흥 서울에서도 하고 그래서 조금 늦지만 안 가지는 않을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황 시흥에서 저는 시흥의 주거비 지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거든요. 아동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황본동 단칸방에서 어떻게 사는지 시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보고 하는 것들이 그게 우리를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회 이런 데서도 그러는데 아동이 빈곤한 상황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가서 보는 거죠.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전달을 해도 사진으로 봐도 다른 것이고 가보는 것.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토론회도 주관이 정황적 아동 주거 환경 개선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에서 같이들 많이들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원들 보시고 모시고 아동 주거빈곤 상황을 보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그런 것들을 시의회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가서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사실은 여기 정원분동에 제가 가장 먼저 중앙 언론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데 한겨레 신문인데요. 한겨레 기자분을 데리고 여기 정원분동 왔을 때 이게 무슨 빈곤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윤선 시민께서 나와서 이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의 힘,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 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힘, 그리고 우리가 이 아동이 어떤 것에 처해져 있는지를 초록우산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내는 것들이 필요하면 문제가 진단이 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게 더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연구위원님이나 교수님처럼 뭐 중앙의 정책에 기반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시흥의 어떤 정황분석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좀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 실태 조사 혹은 향후 추진 과제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강민아 박사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참 의외, 예외적인 케이스였는데 여러 중앙 정부 하에 있는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주거권에 대한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같이 했어요. 서로 사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주제 발굴을 같이 했던 것도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가 익었다는 거죠. 문제의 인식을 하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러 관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동정책연구원에서도 시작했고 보건복사회연구원에서도 했고 저희도 했고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 중앙정부에서도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내지는 뭐 이런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마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마 마음을 모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실태조사는 따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년 합니다. 거의 한 5만, 6만 정도 규모이고 이 중에서 아동 가구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상황이 파악이 되죠. 그걸 가지고 정책 자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동이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무슨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 독특한 어떤 문제를 발굴해내는 그런 조사는 중앙 차원에서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진 과제라고 하면 아마 중앙에서 현재로서 계속 계획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면적과 방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입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아마 마음을 모으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그 정책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현장에서 질문을 주신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암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네트워크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주거급여 및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암동 지역은 불법 쪼개기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선정이 어렵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더라도 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으로 전세임대주택 재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남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책의 과제인 만큼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는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LH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지역에 매입 임대가 안 되는 건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불법 쪼개기가 그 임대 수입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매입 임대에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흥시에서는 정왕동에 특히 원룸이 불법 쪼개기 원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서 필로티어로 해서 주차장을 놓고 다세대로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완화할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같이 원룸 다가구 주택이어서 주입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쪼개는 게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을 다시 지을 때에는 그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분양하는 주택을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면 이곳에서도 합법적인 매입 임대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이라도 충분하게 좀 최대한 LH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매입 임대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산성으로 전세 임대 주택에 재계약이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뭐 정책적으로 고민하거나 했던 해답이 없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현실도 인식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래 2부 순서 예정 마무리가 이제 오후 4시였는데요. 이제 10분 정도가 좀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 저 개인 문자라도 뭐 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도 좀 잘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많은 어떤 관심 감사하고 관심 보여드리는 만큼 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초록우성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센터의 블로그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순서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다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국가의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